네, 2024년 4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본인이 발표했습니다. 이걸 듣고 윤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국민과 야당과 소통을 하면서 협치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도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소통? 소통은 야당과 하는 게 아니야. 국민과 하는 거야. 국민과 야당을 헷갈리지 말아달라.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저희 당부입니다. 그러면 야당은 어떻게 하는 거냐? 야당은 특히 지금의 이재명이 이끄는 야당은 다루는 것, 관리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정책, 윤 대통령이 민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대상, 도움을 얻고자 설득하는 대상은 국민입니다. 야당을 상대로 설득과 설명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다루는 존재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선 의원을 지내고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다른데 실패한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했고 이어서 국내치킨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했고 과거 두 번의 국회의원을 김포에서 지냈던 홍철호 씨를 본인이 직접 정무수석으로 임명한다라고 기자실에 찾아와서 설명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홍 정무수석 임명하는 자리에서는 그는 자주 성가한 사업가다. 이 홍철호 씨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죠. 뭐 명문대학 출신이 아닙니다. 뭐 무슨 축산학과를 나왔죠. 지금은 공주대학이신데 옛날에는 공주대학이 아니고 무슨 전문대학 축산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입사했던 축산회사가 망하니까 그걸 인수해가지고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가가 됐죠.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특징들이 뭐든지 해내죠. 저는 살면서 기자하면서 이런저런 사람 만났는데 저는 제 단점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놈하고는 밥 먹기 싫어요. 안 먹어.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은퇴했으니까 보기 싫은 놈 안 보고 불편한 사람 안 봐. 딱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는데 제가 봤을 때 대단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운 놈이 없고 싫은 놈이 없더라고요. 다 찾아가서 뭐 어떻게든 밥을 먹고 대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싫어서, 감정적으로 싫어서 안 만났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뤄야 하는 성과를 못 이룬 거 아니오. 그러면 나중에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감정 때문에 안 만났다는 거는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이해 안 해 주는 가능성이 크고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텐데 내가 이제 감정을 이겨내고 가서 만나면 내가 해냈구나라는 평가가 나올 거 아니오. 감정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내가 거기에 뭐하러 휘둘리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또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오대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도 수 있는데 사실은 뭐 99%가 같은 사람인데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 원래 그게 사회생활 아닙니까 하면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뭐 김정은하고도 만나서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 사업을 한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강하죠. 아주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죠. 이런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썼다는 거는 지금 골치 아픈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하는데 플러스 요소가 되죠.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인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거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별도의 원고도 없이 기자실에 와서 이렇게 발표했고 뭐 물어볼 거 없느냐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노스태핑이라고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나서면서 기자들 만나갖고 뭐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이제 공격적인 MBC 기자들이 나오면서 불편해지니까 안 했죠. 그거 왜 하느냐, 준비 없이 왜 하느냐, 그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1년 이상 안 했는데, 도어스태핑하고는 다른 방식이지만 기자들을 자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불각지 찾아왔으니까 좋은 관계인데, 좀 지나면, 지금 MBC가 보도한 걸 보게 되면, 그 최상병 해병대 사건을, 원래 수사는 경찰청이 해야 되죠. 근데 해병대 군사경찰이 먼저 수사를 했고 그거를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경찰에 넘겨주다가 가져갔죠. 복사하고 있다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반려냐, 회수냐. MBC는 회수다. 국방부가 회수해 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계속 공격하는 저런 MBC. 그게 회수든 반려든 공수처에서 수사자료 받아갖고 군사경찰이 한 거. 그거 이제 복사해 가려다가 중단한 거를 경찰이 안 하겠다고 반려한 거냐, 국방부의 요구로 회수한 거냐, 회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계속 흔들고 있죠.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이제 저런 MBC를 만나면은 또 이러한 기자 자주 만나는 게 어려워지겠죠. 이제는 총선에 졌으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최고의 방법이냐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 비서실장에 임명된 전진석 의원, 그 전에 한번 국회 부의장 할때 가서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지 이렇게 큰 느낌이 들죠,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다 보고 있고,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도전을 인용해서, 정도전이 백성을 지모로는 속일 수 없다. 지모는 지식할 때 지, 꾀모 자. 지식과 꾀로는 백성을 속일 수 없고, 힘으로는 더 억누를 수 없다. 라고 정도전이 얘기했는데, 그걸 언급하면서, 600년 전 왕조 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다. 지금은 공화국이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 국회에서 오랜 세월 정 의원은 한국일보 기자, 정치부 기자를 한 15년을 하다가 국회로 가서 오선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은 참 아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우습게 보죠? 천만의 말씀. 정치인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판인데, 거기에 가면은요, 그 잘난 사람들도 눌려요. 거기에서 오선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가려면 탁월해야 됩니다. 술도 잘 마셔야 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금방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판단도 빨라야 되고. 이런 두 사람을 썼다는 거는 야당과 이제 뭐좀 해보겠다는 거죠. 이관섭 씨라든지, 그 전에 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그 경기고등학교 나온 대통령보다도 선배였던 분, 이런 분들은 순수 관료 출신들이죠. 관료 출신이니까 정치인들 만나는데 압박을 좀 받죠, 이런 분들은. 또두 사람 다 부자였어요.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그냥 정치인들을 만나서 구신구신 하겠습니까? 야당을 다뤄야죠.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에서는, 임원들은 요즘 주 5일 근무제인데 주 6일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하루 나와라, 쉬지 말고. 토일 중에서. 권고사항인데. 그러나 부장 이하는 반드시 5일 근무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 5일, 6일 근무를 주말에 나와 해보니까 삼성에서 긴장감이 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삼성이 대만의 TSMC인가요? 한테도 밀리고 지금 많이 위기죠. 삼성은 지금 워낙 많은 상속세 12조 원을 정부에 내야 되니 주식을 팔고, 또 그리고 신사업도 잘안 되고, 뭐 죽을 지경이죠. 삼성 최고의 기업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삼성은 지금 위기감을 만들고 있어요. 간부들은, 임원들은 주말에 하루만 쉬어라. 권고했습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풀려면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임원들이 긴장해야 된다고. 옛날 그 이건희 회장이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7시에 출근하도록 했고,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랬잖아요. 이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은요, 아주 호황인데도 계속 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을 이끌 때도 계속 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성과가 좋아서 자축은 합니다. 돈 나눠주고 촥 조언하지만 바로 조여야 됩니다. 어제는 잊고 내일 가자. 이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계속 조여서 가는 게그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임원들이 굉장히 힘든 자리입니다. 조여야 됩니다. 이 삼성 같은 그룹은 임원이 있으니까, 이제 오너가 있으니까, 오너가 이제 렐렐렐레 하면 임원들도 렐렐렐레 하고 회사 돈이나 많이 받고 적당한테 떠나라고만 하는데, 주인의식 갖고 뛰게 만들려면 계속 문제, 위기의식을 가져야죠. 윤 대통령이 사실 위기의식을 안 가졌었죠. 도어스태핑 끝내고 편하게 뭐 해외 순방도 많이 가고 하다가 엑스포 실패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렇게 타격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과의 소통, 기자와의 소통도 많이 회피했죠. 공격적이었으니까, MBC 같은 데였어요. 그리고 또 KBS 사장도 바꾸는 과정에서 언론과의 마찰도 있으니까 회피했는데,
이게 총선에 지고 나니까 이재명도 만난다, 모두 만난다 하면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야당은요, 저자들의 목표는 앞으로 3년 대통령 임기가 남았는데 그 기간 사이에 이재명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재명은 유죄가 확정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대선에 내세울 후보가 마땅치 않아지죠. 그러니까 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놓고 하야하면은 제일 쉽죠. 거기서 탄핵 위협을 가할 겁니다. 탄핵 위협을 가하려니까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설명하는 거를 다 들어주고는 아니다, 아니야 하고 계속 허점만 잡을 겁니다. 이러한 야당은요, 관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정진석이나 홍철호 두 분이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의사들이 집단 사직을 해놓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사표를 내고 보통 민법상으로 1개월이 지나면은 수리를 하는 원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람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준다는 뜻에서 그런데, 사직할 뜻이 있어서 낸 거는 사직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직을 한 이유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때문에 사직한다는 거였잖아요. 이게 사직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는 이건 투쟁이기 때문에 의법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의사 면허 취소 같은 그런 방법. 재취업 금지 같은 거. 그리고 그렇게 한 거를 야당은 그러면 결사적으로 이제 의사 편을 들어주겠죠. 그들도 의료개혁을 하려고 했던 정치 집단이지만. 그걸 국민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나는 이렇게 기다렸고 이렇게 기다렸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들은 이렇게 나온다. 계속 의료개혁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 따라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만났더니 국민 1인당 25만원 주자라고 하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왜 동의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수석 이상으로 중요한 게 홍보수석입니다. 또 그 홍보수석은 모든 언론한테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각 부처에 있는 모든 공보관을 불러서, 자, 대통령 뜻이 이러니까 각 부처도 좀 움직여달라고 움직이게 해야죠. 계속 국민을 바라보고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실패한 것도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진 거지 않았습니까? 계속 정책과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고, 그걸 트집 잡고 물고 늘어지는 야당을 관리를 한다. 요 관점. 그리고 언론 중에서도 물고 뜯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MBC는 지금 특히 심한데, 그것도 관리를 해야죠. 그거는 홍보수석실도 해야 되고 대통령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당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득의 달인이 박정희였죠. 이승만도 계속해서 밀어붙인 사람이고 전두환도 그런 사람입니다. 설득하다 보면 따라옵니다. 네, 야당은 관리하라. 소통은 국민과 해라. 야당과 소통하게 되면 협치가 아니라 야당에 끌려가게 된다. 국민을 설득해라. 이런 당부를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